자, 우리 주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LS 머티리얼즈 오늘은 주가 약반등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날이었죠.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매우 적게 나왔었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받아줄 만한 이 주체들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세력들이 보호예수 물량 무려 500만 주를 현재 매도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선 무조건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호예수 물량을 세력들이 개인에게 떠넘길 수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여러분들 주가가 향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좀 믿고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비슷한 말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살짝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4월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달부터 지금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무조건 수익 얻을 수 있다. 제가 장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5월달 들어와서 급등 두 번이나 보여주면서 많은 수익, 좋은 수익 얻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면 될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몇 날 며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상승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고 전망이 너무나 좋고 보유예수 물량들 세력들이 매도하기에 무조건 가격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 이 PPT 자료집까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근거까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가 반드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주 풀립니다. 500만주 몇 개예요? 500만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 제가 분명 여러분들의 장시작 전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가격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매수하기가 너무 좋은 타점이라 무조건 매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반등 나오면서 좋은 수익 이번에 얻어가셨죠.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유예수 물량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LS 머티리얼즈 자체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밝았기 때문이에요. 이 AI 전력대란 수혜주 됐었죠. 그리고 탈원장치 모듈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LS 그룹주 자체가 수급을 너무나 잘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심지어 2차전지 호재까지 있었고요. 무조건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무조건 약 반등 나온다.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도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오늘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8분, 59분 정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LS 머티리얼즈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장 막판부터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와줬고 시간 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게 너무나 분명하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 시초가부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오늘 LS 머티리얼즈 가격 분명 상승해준다. 좋은 상승 보여줄 테니까 빠르게 시초가부터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꾸준히 제가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너무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더 집중해주세요.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한글로 LS
혹은 영어로 그냥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건데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LS 머티리얼즈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꼭 집중해서 내일은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앞으로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분들하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1000분 정도 넘어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1%에 달성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높은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너무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안전하게 받아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도 PPT 자료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이 PPT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차트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전력 그리고 2차전지과는 수혜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적인 공격형 매집이 나왔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준 주식이라 역시나 향후에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매집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고 저도 웬만하면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도 편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0분이 넘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은 그냥 문자로만 죄송스러워서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가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들을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던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주도 제가 현재 공유를 드리고 있죠. 두 개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